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포천 소울읍 직동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서울 근교로 쾌적하고 안락한 숲세권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43번, 47번 국도와 98번 지방도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가 없어서 사실 불편했던 지역 중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남으로 직행하는 7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포천 세종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 정주요건도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곳은 오늘의 매물 전원주택의 측면입니다. 정문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근접하여 도심 속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위치적으로 가까우며 집가 상승을 대비하는 투자성과 향후 전원 생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집입니다. 매물로 가는 숲길입니다.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도로 및 철도 교통망 확충 등으로 토지 개발과 건축에 따른 건설 공사 현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매물이 있는 곳은 숲이 둘러싼 대지가 넓고 독립적인 곳입니다. 다른 주택이나 도로와는 다소 떨어진 조용한 곳입니다. 목조 구조의 지상 2층 집입니다. 1층 면적은 92.25제곱미터, 약 28평입니다. 2층은 16제곱미터, 약 5평입니다. 그럼 천천히 전원주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지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 주위에 피어있는 꽃과 잔디, 자연적 분위기를 더해줄 돌계단도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과 근접하여 도심 속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위치적으로 가까우며 집가 상승을 대비하는 투자성과 향후 전원 생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럼 위성지도로 매물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가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직동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캠핑장, 낚시터 등 사람들이 다소 드나드는 곳입니다. 매물이 있는 곳은 숲이 둘러싼 대지가 넓고 독립적인 곳입니다. 다른 주택이나 도로와는 다소 떨어진 조용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서울 근교로 쾌적하고 안락한 숲세권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43번, 47번 국도와 98번 지방도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가 없어서 사실 불편했던 지역 중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남으로 직행하는 7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포천 세종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 교통이 좋아짐에 따라 정주 요건도 크게 좋아지게 됩니다. 토지개발과 건축에 따른 건설 공사 현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포천 직동리에 숲속 전원주택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